산다고 어제 누가 콧대에 갔는데 그 회사고 두 바퀴 살자 그러네요. 그러나 그게 요즘은 또 너무 좀 민감해가지고 거의 마음이 이렇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잠시라도 이 신경을 놓고 둔하게 살았다가도 뭐 당장 무슨 큰 변을 당하게 이렇게 한다. 우리 시국이 참 아주 상그럽고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참 조금 더 둔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현역실 사도는 환자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나 너무 날카롭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둔하게 살면 마음이 좀 편할 텐데 외국의 신경을 곧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사는 게 정말 좀 편치가 않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말 제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세상이 이 뉴스를 안 보고 산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뉴스 시간. 저는 다른 걸 안 봐도 뉴스를 꼭 보거든요. 그래야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뉴스도 보면 너무 어려운 뉴스도 많고 요즘은 또 가짜 뉴스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다음 재산층으로는 이게 가짜 진짜인지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참 이게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 요즘 여의도 그 3부 아파트에 40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직도 그 아파트에 사느냐. 그래서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 그랬더니 우리 아파트는 4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그 앞에 그 공원이 마당이 이렇게 있는데 완전히 뭐 숲입니다. 숲. 무거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름 밤에는 그 사이를 못 지나갑니다. 겁이 나가지고.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 젊은 애들이 뭐 며칠 모여가지고 웅성거리면은 저놈들이 무슨 행태를 부릴지 모르니까 저는 꼭 자동차 길로 다닙니다. 그 사이 길로 가고 무슨 가짜 길로 가고 아주 좋은 데도 불구하고 저는 밤에는 그 숲길을 못 갈 정도. 그리고 저는 정말 참 이 대중교통을 타고 그렇고 또 이 참 잘못 눈길을 잘못 놓고 이 자식이 왜 저려 그리고 이제 싸움 그런 시대고 그런 시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정말 이게 우리가 참 너무 정말 민감하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장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뭐 뉴스를 안 보겠다 신문을 안 본다 하는 사람들의 신경이 정말 이해가 갔거든요. 제가 몇 장을 봐도 정말 이 신문에 보면은 또 이 신문에는 좋은 이야기는 별로 안 쓰고 꼭 나쁜 이야기만 하지 뭐 대서 특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잡지도 보면 전부 나쁜 이야기들만 썼다 하니까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하루를 보내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잘 그렸습니다.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편도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중추신경에 감정중추가 이렇게 있는데 그 감정중추에 정말 중추를 이루고 있는 데가 편도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 편도체는 이 감정, 아주 원시적인 감정이 전달이 되는 곳이고 거기서 이제 감정의 촉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편도체는 정말 조그만
기관입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특히 편도체가 열이 나면 정말 우리 인간은 굉장히 그 폭발 일보 직전으로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편도체는 뭐 감정이 이제까지가 기본적인 감정이지만 좋은 감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나쁜 걱정이에요. 이게 편도체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원시 감정을 만드는 제일 시발점이 이제 편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분이 나쁘다, 화가 났다. 그러면 이제 편도체가 슬슬 열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공격적인 이런 건데, 제가 왜 이 그림을 그렸냐면은, 이 마치 이 고슴도치가, 막 정말 털을 잔뜩 세워가지고 건드리기만 하면 막 폭발할 것 같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꼭 저렇게 내 눈에는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를 그렸는데, 저거를 굉장히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그림이 굉장히 비싸게 팔린 그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왠종의 그런 긴장 속에 편도체 과열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오늘 변치가 않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바스락 소리에 잠을 깨죠. 결국은 우리 하루 종일 보면은 정말 이 긴장과 정말 두려움과 정말 경계심을 발동하지 않으면은 이 안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왼종일 우리는 저런 상태로 지나고 있습니다. 저거는 뭐냐면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저게 바로 이제 스트레스죠. 저게 이제 오래 가면은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따로 스트레스를 억울함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나서면은 무슨 차를 탈까? 또 차 타는 것도 경쟁이고 또 차를 타도 소매치기 걱정 또 여자들은 또 요즘 또 이 치안들이 많으니까 치안들 걱정 뭐 그런 이런 그 긴장 상태가 왼쪽을 정말 계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정말 스트레스 없는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참 이 잠시라도 이 경계, 이 비상 경계 태세입니다. 우리 머리에는 그런 안테나가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누가 이제 건드리기만 한 이제 폭발하는 이런 그 상황. 정말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생명을 위한 수단으로 저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밤에도 정말 바스락 소리에 잠을 깨. 그래서 정말 참, 이게 뭐, 강도가 돌았는지, 안 그러면 뭐, 누가 싸우고 돌았는지, 싸우거나 다른 날 준비를. 이렇게 항상 이 교감신경에 과잉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감신경이 흥분됐다는 말이나 편도체가 열이 났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참 아드레날린이라는 그런 공격성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왼종일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자율신경 그러면은 여러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교감신경은 활동할 때, 또 내가 정말 뭐 굉장히 공격적일 때, 싸울 때, 그때 이제 아주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교감신경은 휴식을 할 때나 잘 때, 그때는 이제 부교감신경이 무리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낮에는, 낮 동안에는 우리 활동하는 상태니까, 부교감신경보다는 교감신경이 조금 더 우위에 있습니다. 세력으로 보면은 이게 100으로 친다면 힘을 100으로 친다면은 교감신경이 한 60, 부교감신경이 한 40, 혹은 교감이 한 65, 부교감이 35 대충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측근은요, 선생님은 조금 마음이 좀 느긋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은 교감신경이 뭐 70, 80을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흥분 상태 있고, 긴장 상태 있고, 우리가 스트레스 하에 놓여 있다. 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교감신경이 이제 흥분이 되면은, 우리가 이 손발에 우리 피를 이제 많이 보여줘야 되니까,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혈관이 수축을 하니까 혈압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혈압이 올라가면은, 우리 이제 참 심장은 가령 고혈압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그 치명적인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교감신경이 너무 지나치게 흥분한 상태가 오래가면은 이 사람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번아웃 신드롬 이런 겁니다. 완전 연소 증후군이에요. 다 타버리고 뭐 남은 게 없어. 그래서 정말 쓰러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가 왜 둔하게 살자 그러냐, 그러면 이게 좀 둔해야지. 너무 예민하면 누가 옆에서 이렇게 앉으면은 이 녀석 또 나한테 이렇게 꼬집을 하진 않을까, 소외치긴 하니까 계속 그런 걱정을 했다가는 뭐 그게 정말 편치가 않죠. 그때 이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태가 왼쪽일 계속됩니다. 여러분 출근을 할 때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뭐 주부가 장을 보러 가도 또 이게 뭐 누가 속이 지났나 뭐 온갖 것 다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24시간 이런 교감신경의 흥분 상태고 또 경계태세입니다. 경계를 해야 돼. 조심을 해야 돼.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데, 제가 저 홍천에 선마을이라고, 거기다 제가 왜 그런 마을을 만들었느냐. 그 마을은 아무런 외부와 연락이 안 됩니다. 전화도 안 되고, 휴대폰도 안 터지고,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신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거기 있는 동안만이라도 좀 편하게 좀 지내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처음에 오면 좀 답답하다 그럽니다. 뭐 연락이 전혀 안 되니까. 그런데도 하루만 지나면은, 박사님, 정말 오랜만에 어제 처음으로 제가 편안하게 잠을 잘 잤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아합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에게도 그런 쉼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힐링 센터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하는 그런 센터가 생기고, 이제 나라에서도요, 이 산림치유라는 그걸 이제 표방을 해서 산림이 아주 깊은 데다 사람들이 하룻밤 좀 묵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좋은 시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시설이 정말 우리 일상에서 필요할 만큼 우리는 왼쪽일 이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좀 저로서는 이 정신과 의사들은 그게 정말 참 이제 정말 미쳐집니다. 우리는 뭐 하루에도 선생님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하루에도 몇 차례 정말 화가 막 치밀어 올라옵니다. 자, 저럴 때 정말 좀 이 분노가 되면 성인할 때는 우리가 왜 성인하는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상태가 되고, 대개 저 정도가 되면요, 이게 성은 한번 내면은 이게 에스칼레이트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더, 야, 이 새끼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그만 뭐, 말이 점점 험해지고 막 주먹이 막 날아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제일 저도 이 미국의 수련 공부할 때 보면은 이 분노 조절 클리닉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나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 됩니다. 여러분은 뭐 화가 나면은 어떻게 하냐 모르죠. 저도 어떨 때는 막 너무 화가 나서 마누라를 진짜 하는데 지하실 수 없겠다.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서 저도 이 부부 싸움 하면은 여자분들은 친정에 가잖아요. 남자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출을 두고 있었는데 가출을. 집에 있으면 또 마누라 좋아할, 조만간 뭐 좋아할 상처라도 낼 것 같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한 이틀 딴 데 가서 여관에 가서 이제 싸고 그러고 이제 들어오니까 그래도 마누라가 뭐 어디 갔다 왔느냐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그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이렇게 화가 탁 나가는 그 순간 우리 내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화가 났을 때 다 경험을 하셨습니까? 이제 그때 우리 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선 이제 교감신경이 흥분이 된다고 그랬죠. 교감신경이 굉장히 흥분이 된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열이 납니다. 머리에 열이요. 이게요 우리가 옛날부터라도 우리 조상들은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머리는 차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그렇죠. 야, 열 좀 식혀라. 진짜 머리에는요 우리가 화가 나고 그러나 그러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거나 우리 뇌가 피로할 정도가 되면은 뇌에 열이 납니다. 여러분 뇌에 열이 나면은 공부가 제대로 된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외국 그 사람들이 와서 정말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지금 이 열기구가 대개 저런 시설입니다. 난방시설이. 그렇게 이제 대류 현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난방시설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일 좋은 방법은 온돌입니다. 온돌. 예. 이 난방시설에서 하면은 머리가 이제 뜨거운 걸 보니까 공기가 위로 자꾸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뜨거워요. 실제로 그러니까 연구소, 저는 그래서 이 삼성, 경제연구소 굉장히 그 예민한 걸 연구하는 데는, 방바닥에 해라. 그리고 방바닥에 하면은 훨씬 더 머리가 차고 아래는 따뜻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두뇌가 작동을 잘하게 되십니다. 그렇게 애들 공부방을 만들더라도 꼭 이 온돌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 난방 대류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는 이 열이 이제 식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이 나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뇌신경은 컴퓨터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잡한 구조가 열이 나면 제대로 작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너무 열이 나버리면은 공부도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잠시 쉬지 않고 그냥 해버려가지고는 이 열이 공부가 잘 될 수가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뇌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머리에 열이 나면은요. 그래서 이 참 우리 방 구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머리 좋은 이유가 이 온돌 문화다. 그렇게 또 설명하는 뇌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온돌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이 온돌에서 떡 잡고 나면은 덩어리가 떳떳한 게 아주 참, 긴장이 풀리고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침대는 잠수하면 저는 그래서 침대를 쓰지를 않습니다. 이 침대는요, 이 잠수하면 더 떨어져요. 저는 또 이 몸, 잠자리가 험해서 그렇지 몇 번 떨어지고 나니까 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침대를 치우고 방바닥에 그냥 갑니다. 그게 훨씬 더 생리적이고 건강하고
특히 이제 뇌 건강에는 그게 아주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이 나면은 이게 컴퓨터 기계보다 더 정밀하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이 우리 머리 뇌신경이 이게 제대로 전달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이 나면요 이 정보 전달이 정확하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공부가 정말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특히 열이 나면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시상하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스트레스가 너무 걸려있는 상태니까 스트레스에 걸려있는 상태를 제일 빨리 감지하는 데가 이 시상하부입니다. 이렇게 시상하부의 기능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격성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실함은 폭발 일부 직전까지 가게 되나 이게 이제 성인이 났을 때 우리 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 요즘 얘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빨간 거는 교감신경이에요. 파란 거는 부교감신경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이 시상하부입니다. 여기 자율신경 사령부가 여기 있다고 했죠. 이렇게 이 사람 좀 화가 났으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되니까 놀라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이 공격성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 교감신경이 분비되고 온몸의 공격 면역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를 우리는 스트레스 하에 놓여있다. 이 사람은 굉장한 스트레스 중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는 정말 스트레스를 과학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은 당장 건강 상태가 뭐 화가 나면은 이 뇌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말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사장이 직원들한테 야단치다가 바로 뒤로 정말 이 뇌졸중이 일어나서 넘어져서 응급실에 진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조심해야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되면은 우리 온몸에 정말 공격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위장도 소화가 될 리가 없습니다. 여기다 신이가 일로 가버리니까 소화도 안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 계속 걸리면은 위장에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는 위장은요 내가 아무리 골라 먹어도 나쁜 것을 많이 먹게 됩니다. 우리 먹는 음식 중에서는 나쁜 게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때는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스트레스가 걸리면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걸리면은 스트레스와 싸울 수 있는 백혈구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면역은 백혈구가 주역이라고. 근데 백혈구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과립구라는 백혈구가 있습니다. 요놈이 싸움을 제일 잘합니다. 이 과립구라는 백혈구가. 그러니까 임파구는 면역이 굉장히 셉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면역이 들어오면 임파구가 불어나고. 그러면 이제 그냥 외부의 세균이 침범할 때, 여러분 저렇게 되면은 오늘 다칠지도 모릅니다.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다칠지도 모르니까 세균의 싸움을 잘하는 그런 백혈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과립구라는 겁니다. 이 과립구를 잔뜩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또 실제로 우리가 싸우지는도 않잖아요. 참잖아요, 우리가. 참으면 그러면은 그 이제 올라갔던 백혈구가 내려가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한번 생긴 과립구는 이게 바로 소멸이 되지 않고 한 이틀은 계속 깡패처럼 돌아다닙니다. 어디 한판 붙을 데가 없나? 싸움꾼들이니까. 이게 한판 붙을 데가 없나? 꼭 돌아다닌다고 보면 항상 위장이 문제입니다. 위장에는 항상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때는 그냥 내려가지만 스트레스가 걸리고 과립구가 증가된 상태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은 와 여기다 그러고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위궤양에 걸린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스트레스가 뭐 창처럼 생긴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걸리면은 과립구가 생겨나고 과립구가 자기 위장벽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위계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또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이 궤양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또 절로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치유가 돼요. 그런데 이 치유가 되면은 이 손상받은 조직이 원상으로 복구가 되는데 그대로 딱 되면 참 다행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포에는 정말 수십억의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모든 세포마다 다 그렇게 정보가 실려 있는데 그 정보가 하나도 차고 없이 없어졌다가 새로 생긴 세포에 이 정보가 전달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유전자의 변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암입니다. 이렇게 위암이 처음에는 위궤양으로 됐다가 좀 더 지나면 위암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상태 그전에 내가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절대로까지 싸워야 되니까 또 당분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이 당분이 분비가 되면은 인슐린도 분비가 돼요. 인슐린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 화가 났을 때 이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이 이질들입니다. 이게 좀 오래 가면은 온갖 정말 문제가 다 생길 수도 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트레스의 정말 근래 과학을 잘 연구를 하지 않고 이게 우리가 건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화가 나는 거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선생님들도 아무리 정제하는 자리에 있어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는 것하고 화를 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걸 이제 선생님들이 잘 좀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화가 난다 그거하고 그러면 이제 화를 낸다 안 낸다 그 차이가 다릅니다. 그렇게 이제 화가 나도 화를 안 내면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화가 난다고 화를 내면은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화가 나는 거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감정이니까 감정은 내 마음대로 조절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는 거는 이건 내 의사결정입니다. 내가 이 녀석을 한 대 집을까? 안 그러면 뭐 욕을 한번 해버릴까? 과음을 질러버릴까? 제대로 집어 던질까? 이렇게 이제 화를 내는 거는 내 의사결정입니다.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화가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화를 내는 것, 이거는 내 선택이고, 내 의사결정입니다. 또 그러면 낸다는 건 어떻게 낼 것인가? 이것도 또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아무리 화가 나도, 참고 잘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잘 지내는 사람도 화, 점처럼 화를 안 냅니다. 저는 대체로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점잖아요. 그렇게 내가 가출을 두고에 낳을 때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즐겁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화가 나는 것하고 화를 내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화가 난다. 그런데 어떻게 뭐 처리하는 것이 좋겠느냐.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바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일단은 참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인간 관계는 참는 데서 출발합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고, 사업상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 이 참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실격자입니다. 사회적으로 굴린 사람하고 누가 사귀다 그러겠습니까? 이게 일단은 참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막 화가 폭발치고 뭐 어쩔 줄 모르니까 돌아서서 심호흡을 세 번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심호흡을 특히 이제 복식 아랫배가 정말 저 등을 붙을 때까지 내쉬면은 아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결국은 이 숨을 내쉴 때는 이 호흡이죠. 그때는 부교감 신경이 우위가 되고
아주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 탐정 영화를 보거나 너무 화가 났을 때라든가 그럴 때도 저걸 아슬아슬하게 있다가 저걸 무사히 끝나면은 후휴 이렇게 우리가 한숨을 내쉽니다. 그럴 때 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일단 돌아서서 심호흡을 세 번 하시고, 그래도 안 풀리면은 되게 그렇다고 풀리는 아니죠.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생깁니다. 그때는 일단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무실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뭐 오후에 그냥 뭐 퇴근을 좀 일찍 한다든가 그 자리를 피하는 것. 이게 이제 화가 났을 때 응급처치의 방법입니다. 일단 참는다. 돌아서서 심호흡을 세 번 한다. 그것도 안 되면 잠시 그 자리를 뜬다. 이게 이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응급처치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날카롭게 됐거나 그럴 때도 이런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계속 우리가 이제 화가 난다. 계속 스트레스가 쌓여. 어떤 사람들은 이 여러분 그 스트레스 책에 보면은 작은 일에 꼬약거리지 말아라. 모든 스트레스 책에는 그 말이 꼭 나옵니다. 작은 일에 그 사소한 일 가지고 괜히 꼬약꼬약거리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넘어가버리면 뭐 아무 일도 아닌데도 괜히 그런 작은 일에 꼬약거리고 또 우리도 계속 말은 안 해도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내 머리에서 감돌고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화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화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 꽈약거리지 마라. 너무 작은 일에 신경 너무 쓰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신경을 계속 쓰면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참 둔하게 삽시다 하는 제 이야기가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겁니다. 둔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신경이 있고도 세우고 있을 때는 이런 걸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저럴 때는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이런 스트레스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방어하는 호르몬이 따로 있습니다. 호르몬이. 왜냐하면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웬만한 스트레스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코티솔이라는 코티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걸 이제 스트레스를 방어하는, 이겨내는 힘을 우리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올림픽 시합이나 거기 보면 도핑 검사를 합니다. 약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약물 검사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검사입니다. 스트레스를 방어해주는 호르몬을 주사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코티솔이라는 주사를. 그것만 맞으면은 웬만해서도 피곤하지도 않고 기록도 좋게 나오고 1등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 계속 맞으면은 이거는 아마추어 정신에 어긋나기도 하고 자칫하면 선수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약물 검사를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왜 이 약물을 먹으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가 있고 기록도 좋아지고 좀 힘들지도 않고 누가 그걸 안 먹겠어요. 그렇게 먹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위원회에서나 어디서 그 약물 검사를 그렇게 철저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너무 오래 분비가 돼도 이게 정말 참 또 계속 그런 스트레스가 생길 정도만 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우리를 방어를 해주고 괜찮잖아.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계속 그렇게 분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담배를 꺼내야 되겠다. 그럼 3일은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의지가 강하니까. 3일이 지나면은 그만 마음이 약해집니다.
한 대만 피워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게 작심감 3일을 더 가지를 못합니다. 3일간 계속 이런 상태에 있어도 이제 3일이 지나고 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완전히 바닥이 나버리면 더 이상 참고 견딜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참 우리 조상들이 아주 그 참 단순한 경험으로 이제 그런 말을 만들었겠죠. 이 담배 좋아하는 사람이 담배 끊으면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도 3일은 안 피우고 견딜 수 있도록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를 방어를 해주는 겁니다. 참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까? 제 하는 이야기가 알아듣겠습니까? 예. 감독이 좀 어려운 이야기, 이론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방어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면은 이게 그래도 우리의 피로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되면은 완전히 바닥이 나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연소 증후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제 참 완전히 다 타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뭐 어떻게 방어를 하는 방법도 없고, 코디전도 분비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코디졸이라는 물질은 처음 3일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호르몬입니다. 그런 스트레스 인한 여러 가지 피로라든가 혹은 또 이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좋게 그렇게 하다가 3일을 지나고 나면은 이 코르티솔이 완전히 역적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스트레스입니다. 이 코르티솔의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처음 3일은 내 편이 되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내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 의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처치하고 이럴 때는 이 코르티솔을 믿으면 안 됩니다. 코르티솔은 3일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계속 그래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렇게 되면 이 코르티솔은 이제는 우리 우군이 아니고 적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레르기가 있을 때 코르티솔을 맞으면 직방으로 낫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부분이지 계속 맞으면 알레르기가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 코르티솔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가령 류마티스 관절염에 코르티솔을 쓰면 하나도 안 아픕니다. 거짓말 같아요. 그래서 이 시원찮은 의사들은 코르티솔을 많이 씁니다. 당연히 좋아지니까. 그럼 환자들이 막 끌죠. 예.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르티솔을 끊을 때는 조금씩 그렇게 끊어야 됩니다. 예. 코르티솔이 습관성이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만성 피로 과민 증후군이 계속 그렇게 그냥 코르티솔이라든가 이런 데만 의존했다가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은 지난 반세기 참 우리가 격정적인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이 산업사회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워낙 꿈을 국가니까 정말 참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막 뛰었죠. 그런 것이 우리가 지난 반세기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그 덕분에 우리가 이제 한가의 기적을 일궈냈죠.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 노르아드레날린 이게 정말 이 교감신경 흥분입니까? 그런데 이게 성공이 됐다. 정말 기분이 좋아서 이 도파민이 엔돌핀이 펑펑 쏟아지기도 하고 그랬던 세월이었습니다. 지난 반세기는. 예. 그래서 정말 한가의 기적도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리고 문제는 이제 모든 문명은 결국은 끝이 납니다. 어떤 문명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산업사회에 우리가 세계 10위의 부자 나라입니다. 그리고 벗어난 신문기사, 나는 그거 정말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그리고 세계 나라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 나라에서 10이라고 되면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표정 보이길 별로 놀라는 표정도 아닌데, 천혜 생활 끝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싸웠구나.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런 상태에 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문명도 오래가는 문명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근대 문명은 우리 영국의 산업사회와 함께 근대 문명이 시작이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불과 한 200년 남짓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문명이 이랬는데, 지금 이제 이 근대 문명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요, 극단의 이기주의입니다. 남의 죽든 말든, 다른 회사, 다른 나라에 죽든 말든,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이것이 근대 문명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이 극단의 이기주의가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 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든 이겨야 돼. 이런 것이 지금 우리 21세기의 문명사회가 겪어야 되는 큰 딜레마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글쎄 제가 요즘 이 선비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어떻게 용케해져서 이 정말 근대 문명의 막차 손님이 됐어요. 우리도 이제 우리도 근대 문명의 막차 손님이 됐어요. 이 똑같은 문명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참 옛날에 이집트, 그리스, 로마, 이스탄불, 그 다음에 참 이 해양 강국이라는 스페인, 이태리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그렇게 화려하던, 정말 로마는 해가 지지 않는다 그래도 로마도 결국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망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왜 망하느냐. 여러분, 이 제국이 융성하게 뻗어나갈 때는, 그때는 전쟁과 약탈뿐입니다. 전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재산이고 여자고 전부 약탈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전쟁 문화, 약탈 문화. 그게 이제 제국이 한참 뻗어나갈 때 그렇게 됩니다. 세계 지도가 정말 한 사람 손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그게 어느 시점에 딱 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문화가 이제 서서히, 이제는 뭐 전쟁이 싫어, 돈은 많고, 그렇게 어떻게 돼요? 여자 좋아하고, 술 먹고, 뭐, 이런 모욕 문화가 발달합니다. 모욕 문화가. 이 모욕 문화가 발달하면 그 나라는 끝입니다. 왜 모두 다 젊은 사람들이 대낮에 전부 모욕탕에서 모욕을 하고 그렇게 뒤굴거리시면은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그게 바로 걱정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 이전에 가보면은 멀쩡한 젊은 사람들이 대낮에 목욕하고, 그래서 이제 한숨 자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나라는 끝자예요. 이게 끝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정말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발 좀 예외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정말 모든 문명은 이 멸망의 길로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근대 문명에는 그 결정적인 약점이 그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이런 문명이 오래 갈 수도 안 되고, 오래 갈 수도 없어. 그게 이제 우리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이들을 보십시오. 이제 좀 돌무더기 밖에 남은 게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안이 그건 뭐냐, 이 박사. 그때도 좀 대안 좀 내놓으시오. 여러분, 대안이 제가 왜 세로토닌 문화운동을 하고 옥시토신 문화운동을 하느냐. 여러분, 정말 대안은 이제 정말 참 행복과 사랑입니다. 예. 이 행복과 사랑이 있어야지 이 정말 경쟁적이고 정말 참 치열하게 주쟁을 하고 좀 극단의 이기주의. 여러분 요즘 보면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뭐 아주 그 대통령도 그 외국의 이 대통령들도 이제 전부 자급주의야. 지금도 이제 바이든도 뭐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바이 아메리카야. 미국만 잘 살면 되지.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은 그런 이 미국과 잘못 사귀어가지고 특별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중국 이러면 같이 온다고 중국이 또 불만이야. 그래서 우리가 참 중간에 아주 참, 아주 고개사처럼 아주 힘든 그런 난 정부의 입장이 내가 거기서 좀 딱하더라고요. 누구 편을 해야 됩니까? 미국 편도 못 들고. 중국 편. 중국 편을 들자면 당장 장사가 안 되고. 미국 편을 들어가야 당장 안보가 급제고.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때 슬기롭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정말 경쟁, 지금도 막 앞니를 깨물고 여러분 산을 더 올라가야 된다, 더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산을 올라가는 사람한테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 발 아래 꽃도 한 송이 보이려고 하십니다. 올라가야 되니까. 아둥바둥이죠. 그러나 저는 이제는 정말 하산할 준비도 해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었죠. 우리는 등산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언젠가 내려와야 돼. 이것도 우리는 이제 각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 그런 것은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 결정적인 세월을 살아왔다. 이게 감정적으로도 너무 예민하고 또 너무 공격적인 호르몬이 분배가 되고 스트레스 상황이 있고 이것이 오늘의 한국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거기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정말 참 이 사랑과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두 연인이 만날 때 뜨겁게 포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행복이 뭔지도 몰라 이 아이들은요. 그 순간에 그리고 참 이 포옹이 끝났고 이제 참 둘이가 차 한잔 마시면서 마주 보고 참 그때 참 사랑의 눈길이 오고 가고 할 때 그때 행복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격한 감정이 아닙니다. 아주 아련하게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불안과 함께 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지금 이 행복한 순간이 깨어지면 어떡하지? 이 불안입니다. 이게 불안과 함께 오는 게 행복이라는 물결입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조용히 옵니다. 그렇게 아까 막 격한 그런 감정 속에는 행복은 오질 않습니다. 뭐 살고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행복의 정체라는 것은 이것은 행복도 감정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감정은 우리 마음대로 조절이 되지가 않는다 그래요. 그 대신 생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은 만들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생각은 예를 들면 이제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든가 사랑을 표한다든가 우정을 표시한다든가 신뢰감을 표시한다든가 이런 것은 또 그리고 우리 이 인생관 가치관 이제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지 비로소 우리한테는 행복이 온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정체라는 것은 그렇게 정말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관이 정말 좀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는 선비정신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